네,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지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들을 8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ommonly make the mistaken assumption that because a person has one type of characteristic, then they automatically have other characteristic which goes with it. 자,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지는 한 가지 종류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특성, 한 가지 특성에 수반되는 다른 특성들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가지게 된 특성에 대해서 끝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는 끝에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의 지문의 주제는 어떤 한 사람이 한 특성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긴데요. 좀 짧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견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제가 유추를 해서 수반되는 다른 특성들. 사람이 가진 특성에 대한 선입견에 수반되는 우리가 가지게 된 다른 특성들,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우리가 가지게 된 특성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 글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번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여기 보면은 that과 because라고 해서 이렇게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 사람이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추정을 한다라고 그냥 하면 될것 같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that을 접속사 that을 굳이 이 앞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that을 삭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기대되어졌던 대로 그리고 많은 이제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받은 인상에 따라서 최인용 선생님 네? 여기서 depended upon이 무슨 뜻이죠?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르면 따라서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한 게 맞을까요? 과거분사인? 아니요. 이게 능동인 현재분사 depending upon으로 바꾸도록 해서 따르면 이렇게 돼서 수동보다는 능동의 형태가 더 맞기 때문에 수동으로 표현된 과거분사를 현재분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B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지문은 이번 제가 맡은 신목중 모근중학교 중에서도 신목중학교의 동아윤 3학년 첫 번째 1과 지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fe changed after seeing the northern lights on my winter vacation in Iceland.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뭐 한 후에. 그 아이슬란드로의 나의 겨울 휴가를 가면서 북극강을 본 이후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I took a lot of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 because the lights were so amazing. 저는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요. 춤추는 오로라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북극강이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My heart began beating fast for the first time in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포토 컨테스트, 사진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 1등상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This gives me a chance thinking about my life.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해줬다. 하고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과감하게 그만두게 됩니다. 과감하게 그만두게 되고 전업으로 사진 작가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많은 시행착오 이후에 점점 나아져서 I could succeed. I wasn't sure whether I could succeed, but I chose to try.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노력하려고 선택했다 하고 이거 마지막에는 본문 마지막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진 작가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문은 요곳에 제목이 있습니다. 꿈을 쫓아라 이런 류의 제목인데요. 사진전에서
수상한 이유. 본업을 사진 작가로 전업한 이야기. 다소 길어졌지만 이 문장이 이 글에 대한 주제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3번 문제 체크포인트 문법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This gives me a chance thinking about my life. 이것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thinking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가지는 것보다는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취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 이렇게 해서 thinking을 to think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이것도 투부정사 문제인데요. decide 결심하다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로 이렇게 ing형 동명사를 취하기보다는 취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에 decide to think tak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잡고 문제풀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선행사의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명사이므로 뒤에 있는 동사도 단수동사로, 복수동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es나 s를 붙이면 단수동사가 되잖아요. 현재 시제일 때는. 그래서 1번을 goes를 복수동사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수동적인 이제 과거분사로 쓰기보다는 뭐뭐에 따른 이라는 능동을 나타내는 현재분사로 depended upon을 depending upon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a chance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decide라는 결정하다라는 동사가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가짐으로 taking을 to take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잘 출제되는 문제로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말고 4번 문제요.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망동사라고 하죠. 원하고, 바라고, 약속하고, 결심하고 등등의 미래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ing형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메가패스 QK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 앞글자를 따서 자 마인드 인조이 기브업 어보이드 피니시 스탑 퀵 킵 이런 동사들은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제율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사의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의 수일치 시키는 문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배울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므로 출제를 다소 높게 잡겠습니다. 난이도는 연습하고 80점 이상 학생인 경우에는 금방 알아채는데 저는 물론 좀 이 문제에서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못 봤었는데요. 그래서 난이도는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현재 분사 능동인가, 과거 분사 수동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도 같이 수반된 것으로 4 정도 잡도록 하고 출제율 난이도는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너무 잘 나오는 문제고요. 투부정사는 모든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모두 잘 나오는데 그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4.8 정도로 출제율 잡도록 하고 난이도
그래도 중요한 문제고 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으니까 조금 너무 낮게 잡진 않겠습니다. 3으로 잡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소망동사는 투부정사를 취하고 대부분의 소망동사는 그 다음에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중학교에서 높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80점 이상 학생이 좀 쉬워하더라도 3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